반야경에 정토 사상이 나왔었잖아요. 그거를 좀 따로 뽑아서 좀 보게요. 정토종, 제가 이번에 뽑을 때 정토종을 따로 뽑진 않았어요. 정토종의 핵심 구절을 각주로 넣었어요. 예전 교재에 있는 겁니다. 예전 교재에 있으신 분들은 팔천성 반야경 3번 글을 보시면 돼요. 3번 글하고 각주를요, 따로 페이지 뽑아 놓은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불국토에서 열애들의 면전에서, 열애들이 거기 계시고 면전에서 서로 마주보며 재차 바로 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 일다를 상세하게 들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토에 가서도 뭐해요? 공부해요 또. 그래서 지금 미리 해놓고 가시는 게 가서 좀 우등생 반에 들어가겠죠? 어떠세요? 인생은 시험이다. 그래서 시험의 연속이다. 정토 가도 또 시험입니다. 반야바라밀 일다를 또 공부합니다. 열애들과. 이런 게요, 이게 아주 고전적인 정토, 불국토 사상인데, 이게 지금 히랍에도 똑같아요. 그리스 철학자 중에 뭐요? 소크라테스도. 죽을 때 신나했거든요. 나 죽으면, 신들의 세계 가면 이제 진짜 막 제우스랑 신들 만나가지고 거기서 철학 공부할 거라고. 옆에서 막 마누라 울고 있는데, 막. 전형적인. 그 덕후에 막. 약간 들떠있는, 그러니까 좀 글을 그렇게 썼죠. 실제로 안 그랬겠죠. 근데 플라톤이 글을 좀 그렇게 썼어요. 제자가. 약간 신나서 들떠가지고. 독이든 잔도 좀 빨리 마시려고 하고 막 이렇게. 왜냐면 빨리 가서 나 이제 신들 만나서 내가 공부한 거좀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면전에서 그 재차 이런 걸또 검토해야 된다. 공부의 덕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게 정토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게 천국이죠. 기독교가 보면 좀 잘못돼 있어요. 자꾸 천국 가서 천국관이 좀 잘못돼. 이게 올바른 겁니다. 소크라테스나 이 불국토 이 정토의 그 천국관이라고 하자면요. 가서 공부할 생각을 하잖아요. 기독교는요. 저기 가서 흰옷 입고 자꾸 그 찬송가 찬양할 생각을 흰옷 입고 자꾸 찬양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어떤 변태가 자꾸 노래 불러달라고 하겠어요? 아니, 부처님이나 하는 예수님 무슨 변태입니까? 합창단 부족에서 지금 천국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가서 같이 진리를 논하려고 되래. 예수님 지상에 오셔서 뭐 했어요? 수다요, 계속. 이봐, 내 얘기 좀 들어줘.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과 깊은 수다를 떠시게 될 겁니다.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죠. 그렇죠? 수다 삼매 만한 게 있어요? 예, 지상에서도 뜻맞는 사람과 수다 떠는 게 최고죠. 그걸 이어서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천국 카페에서 수다 떨 생각해 보세요. 설레지 않으세요?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됩니다. 자꾸 흰옷 입고 찬양만 하고 있으면 가고 싶겠어요, 천국에? 노래도 잘안 되는데, 그치? 진리를 나누는 곳이지, 천국이. 진리를 나누는 곳이지. 나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그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천국 가야 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인 거죠.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구현하고 하는 장이죠. 똑같아요, 불교도. 이 반야바라밀다라는 건 진리를 직관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직관.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건 진리의 직관인데 결국 진리에 대해서 논한다는 얘기예요.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듣는다는 건요. 그더큰 진리, 더큰 진리 거기서 배운다는 겁니다. 부처에 이를 때까지. 요거 하나 그려놓고 설명드릴게요. 반야신경 할때 그려진 건데요. 제가 그릴게요. 보지 마세요. 반야신경에 나와요. 거기 교재에 있는 곳일 겁니다. 지녀의 법신자리를 여러분이 저의 이 Z자 이론 있죠? 여기에 선정을 통해서 지녀의 법신의 현존, 지녀의 현존이죠. 지녀의 현존을 만난다면 무분별지, 이게 지금 무분별지가 지금 반야바라밀의 핵심이잖아요.
공성을 직관합니다. 공성의 직관. 이 공성이요, 공성 안에 만법의 자성이 들어있다는 측면, 공성이 또 만법의 자성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자성의 직관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공성의 분석으로 이어지겠죠. 왜냐하면 여기 직관이니까, 직관은 분석이니까, 무분별, 요 분별지라는 것의 공식 이름이, 분별지의 공식 이름이 뭐죠? 무분별 호득지예요. 무분별 뒤에 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직관이 먼저 와야 돼요. 이 직관에서 온 느낌, 진리의 느낌. 제가 어떻게 온다고 그랬죠? 자명하거나 찜찜하거나로 온다. 자찜으로 오는 이 느낌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언어화 하는 거예요, 언어화. 이게 언어화. 개념화. 언어화, 개념화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께 아니에요. 느낌 같은 느낌으로만 있어요. 그렇죠? 느낌을 붙잡으려면 언어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께 돼요. 여러분 소유가 돼요. 아직은 참나의 소유를 엿본 것밖에 안 돼요. 이 느낌은. 에고 입장에서는 개념화를 해야 내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써먹을 수 없는 진리는요, 내게 아니에요. 에고께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석을 이제 뭐예요? 예. 바라밀로 실천하는 거. 요거 이제 방편의 세계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냐면, 이게 반야경을 통틀어서 이거밖에 없어요. 반야경은요, 왜안 나오죠? 반야경은 선정. 선정에서 시작됩니다. 반야바라밀은. 자, 반야는 선정에서 시작됩니다. 정해상수죠? 선정에서 뭐가 나와요? 아예 안 나오네. 선정에서, 예. 특히 무분별 지혜가 나옵니다. 무분별 지혜는 직관이에요. 무분별이라는 건요, 주객이 없어요. 주객이 없는 텅빈 자리에서 알아차려요. 텅 비었는데 알아차려요. 이텅빈 자리에서 알아차리는 이 직관이, 이제 분석은요, 주객이 있습니다. 주체인 내가, 객체인 진리를 분석해요. 주객이 분리된다는 건요, 이제 다른 거예요. 내가 아닌 진리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직관이 오는 게 뭐가 오겠어요? 아공, 법공, 구공밖에 없어요. 공성의 직관이라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불교가 다 들어오죠? 그리고 이 분석한 거를 반드시 현실화시켜라. 실천에 옮겨라. 선정, 직관, 분석, 실천. 실천한다는 건 방편입니다. 방편이라는 건요, 방편이란 말은요, 가장 정밀해진 이론을 가지고 분석하면 형편에 따른 각각의 형편에 따른 처방 이러면 다양한 상황에서 방편을 쓰는 것에 대한 설명이 돼서 좋긴 한데 그럼 방편의 그 아주 예전부터 쓰던 원래 이제 인도에서 쓰던 그 의미는 뭐냐? 방편 그러면 뭐랄까요? 방법이에요, 방법. 방법. 방편이라는 방법. 이 방법이 다양한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방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령이 좋다 그러죠. 저 사람 요령이.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방법을 찾아내는 거 있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 근본적인 뜻은 방법인데요. 방법. 예. 그러니까 편리한 방법이에요. 편리한 방법, 그냥. 편리한 방법. 이렇게 아무튼 내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적합한 일 처리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편에 맞춰서 처방을 내린다는 의미가 강조될 때는 형편에 따른 처방하면 방편에 대한 그 가장 좋은 풀이가 됩니다. 방편바라밀, 막 이렇게 하면 어떤 경우에도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경우에도
해결해낸다는 겁니다. 방편이 좋다는 거는. 그래서 결국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실천이라는 건 실제로 어떤 해결해내는 겁니다. 방법을 찾아내서. 그래서 이 정해상수가 되고요. 보세요. 선정과 지혜인데 요렇게 묶으면 뭐가 돼요? 요게 반야바라밀이에요. 반야바라밀은 이 직관과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직관과 분석. 그래서 이거를 현실화시키면 방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야 방편 쌍운도 되고 선정과 반야에서 정해 쌍수, 반야 방편 쌍수 다 가능해지죠. 요 그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죠. 요렇게 이해하면 선정에서 반야가 나오니까 정해 쌍수, 정해 쌍운 이렇게 하면요. 반야 방편 쌍운, 반야 방편 쌍운을 다른 말로 지혜, 복해 쌍수 이렇게 얘기하죠. 복해 쌍운. 자, 반야바라밀의 의미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특히 근데 포인트는 직관이죠. 선정 속에서 진리를 꿰뚫어 봐요. 그러니까 결국 선정 속에서 진리를 꿰뚫어 본다는 건 이건 지금 참나 상태죠. 정광명 상태죠. 정광명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반야바라밀 그 자체가 그냥 참나 자리를 말합니다. 참나 각성 상태. 참나 각성 속에서 진리를 직관하고 있는 상태.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지금 이게 절대계와 세속죄를 가르는 기준은 이거예요. 이쪽이 절대계, 승의제라고 하죠. 예, 승의제. 이쪽은 현상계예요. 현상계는 세속죄라고 하죠. 세속죄. 왜? 분석은 벌써 생각이, 주객이 찢어지거든요. 주객이 나뉘어서 생각이 굴러가야 돼요. 생각도 이미 실천이거든요. 생각이 굴러가면서 이게 육군을 통해서 실천되는 겁니다. 육군으로 실천. 분석과 실천은 이미 육군작용이에요. 생각, 오감이 막 굴러가고 활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 이 정도 구분하시고. 이거 그림만 갖고도요,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딱 이 정도.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자,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우리 정토에 가서 결국 뭘 하느냐? 반야바라밀 정토 가서도, 불국토 가서도 반야바라밀 닦는다. 요 얘기를 우리가 이해해 볼 때 이 공성의 직관인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아공.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자성을 깨달아야 돼. 반야경 논리에 입각해 볼 때 먼저 이 반야바라밀로 자신의 자성을 깨달아야 된다. 자신의 자성을 깨달아야 돼. 그다음에 법공. 뭐예요? 만법의 자성. 만법의 자성. 근데 이 자성이 둘인가요? 둘이 아니죠. 예. 이 공성짜리. 이 공성짜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공을 통해서 먼저 자신 내면에 있는 청정광명심의 그 텅 빈 자리를 알아서 내 자아를 초월하고 나아가서 만법의 그 자리에서 만법이 다 나온다는 걸 알아서 만법의 자성짜리라는 걸, 같은 자리인데 만법의 자성짜리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안에 구공, 그 안에 육바라밀이 갖춰졌다는 거. 이거를 실천적으로 방편상에서까지 증득해야 됩니다. 반야에서 더 나아가 방편 속에서, 즉 제가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천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 이게 공부의 전부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거는 사실은 반야바라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반야바라밀이 아공, 복공, 구공을 얼마나 꿰뚫어 보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실천행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선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반야를 얻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드러나는 방편이 달라지겠죠. 실천이 달라지겠죠. 따라서 그게 이제 초발신보살부터 열애까지 쫙 펼쳐진단 말이에요. 팔천성 반야경에 근거하면. 이래서 열애들을, 그래서 보살 마하살은 이 반야바라밀을 얻은 보살 마하살은 죽어서도 불국토 가서 태어나고 정토, 반야바람, 연불에서 간다는 게 아니에요. 반야경은 반야바라밀을 얻은 양반은 몸도 안 아프고 만병이 낫고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공효를 원래 효과는 좀 세게 쓰는 거죠. 원래 밑에 주의사항이 있죠. 팜플렛은 이제 좀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 케바케다. 넌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경우에 따라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딱 보험 약관처럼 딱 써서 딱 해놓은 거죠. 왜냐면 원래 책 쓸 때 제일 잘 된 것만 모아서 씁니다. 제일 안 된 사례 모아서 쓰지 않죠.
제일 잘된 것만 뭐.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반야경은 연불도 아니에요. 반야바라밀를 증득하면 불국토에 태어나서 여래들한테 직접 배운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원초적인 불국토 사상입니다. 정토 사상 이전에 더 원초적인 불국토 사상이에요. 이거 기원 전부터 나온 거니까 죽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나올 정토 사상도 예측해 볼수 있다는 거죠. 아공, 복공, 구공을 깨달은. 이게 아공, 복공, 구공은 이미 반야경, 팔천성 반야경부터 이미 등장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신의 진여를 깨달으라고 나오고요. 자신의 진여가 만법의 진여와 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뭔 얘기하냐면 육바라밀를 두루 갖춰야만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나오고 있는 거죠. 나올 게다 나왔어요. 그 밑에 있는 건요. 허만왕 님이 편역하신 이 허만왕 님도 저희 학당 흥여회 모임 와서 명상 조별 모임도 하고 하신 분. 이분이 그때 오셨을 때 주신 책이 철호선사 연불송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철호선사 연불송을요. 후대 중국 학자들이 푼 거예요. 연불송 그 자체 내용은 아니고 그 연불송 책 자체가요. 저기 후대 중국 학자들의 풀이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철호선사의 연불송은 짧아요. 그 원문과 풀이를 같이 번역해 놓으신 건데요. 이분이 쓰신 게 아니고 다 번역입니다, 전체가. 근데 그 내용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중국 연불의 대가들도 결국 똑같은 걸 보고 있다는 거를 이 글을 통해 보실 수 있어요. 보세요. 큰 근기를 지닌 사람은 일심으로 1억 번 연불한 후. 1억 번. 세네요. 그렇죠? 요런 거 있잖아요. 계수기. 카운터기, 계수기 가지고 1억 칠수 있나요? 나눠서 하면 되겠네요. 연불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아시겠죠? 3,000배 할때막 쓰신다면서요. 1억 번 연불한 후에 망념이 떨어지고 분별, 자, 근데 1억 번 연불해서 결국 뭘 얻느냐? 한번 봐보세요. 망념이 떨어지고 분별심이 사라지면서 그럼 무분별 상태에 들어가겠죠? 본래 성품을 본다. 결국 연불해서 뭐 해요? 견성이요. 연불해서 견성해서 삼매를 증득한다. 그래서 결국 정토정도요.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연불 삼매입니다. 연불 삼매. 연불 삼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취해야 되는 게 일심불란이요. 한 마음이 조금 더 어지럽지 않아야 돼요. 요게 뭐냐면 몰입 4단계입니다. 몰입 4단계. 연불 삼매는요, 결국 여기 뭐냐면 참나 안주예요. 이 참나가 뭔데요? 자성미타라고 해서요, 아미타불의 자성이에요. 즉, 법신 안주예요. 연불 삼매는요, 안착한 걸 말해요. 연불에 안착했다는 거예요. 일심불란에서 연불 삼매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본적인 정토정의 구조예요, 수행의 구조. 그래서 일심불란은요, 아미타불 한번 외울 때 정신이 분산되지 않는 거예요. 아미타불과 내가 하나가 돼서 외우는 거예요. 사랑이 몰입이라고 그랬죠? 사랑과 만족, 다른 거 바라지 말고 나무아미타불 그 말할 때딱 정신이 모여서 애쓰지 않아도 정신이 흐를 정도로 딱 순간순간 몰입을 이뤄내는 겁니다. 그게 일심불란이면 그걸 또 1억 번 닫고 해가지고 본래 성품 견성할 정도로 내 본성을 정확히 볼 정도로 해서 삼매를 증득하게 된다. 이때 연불 삼매를 증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연불에 안주한 겁니다. 뭐냐면 찰나 몰입하는 건 일심불란이라면 안착한 거는 연불 삼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이 용어가 꼭 맞냐는 건 다른 문제예요. 거기서 그렇게 쓴다고요, 정토정에서. 그래서 연불 삼매를 더 어려운 경지로 봅니다. 일심불란은 딱 한 마음으로 딱 집중해가지고 조금 더 요동하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아미타불 할때딱 깊은 맛을 보는 거예요. 일심불란만 해도. 오, 나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잡념이 하나도 안 일고 딱 일심 몰입했어. 그게 일심불란이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내가 나무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닌 게딱 안착했어. 즉내 본성을 보는 거를 아미타불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견성한 거를 아미타불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연불선도요. 이게 연불산맥이 이제 결국은 이게 일심불란과 연불산맥을 통틀어서 지금 연불선을 닦으신 건데요. 이때 견성이 돼요. 견성이. 연불산맥에서는 견성. 근데 이 견성을 왜 참나 안주인데 사실은 왜 이걸 연불하고 연결 짓느냐? 시작할 때는 이 부처 자리를 이염합니다. 그럼 이건 에고죠. 요거는요. 참나요. 그런데 이 불을 염하는데, 염불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참나로서 불이 아니라 아미타불을 염해요. 또 다른 인격체인 아미타불을 염하는데 염불이 딱 그 일심불란에 들어가면요. 사실은 자기 본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불을 아미타불의 본성을 본다 그래서 자성미타를 본다 그래요. 자성의 아미타. 그러니까 인격적 보신으로서 아미타가 아니라 법신 아미타를 봐요.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내 밖에 있는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 같지만 부를 때는 보신의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부르죠. 몸도 나랑 다르고 이미 성불하신 그 아미타를 생각하고 어떤 인격을 생각하고 부르는데 염불을 처음에는 보신불을 부르다가 딱 일심이 되면 뭐가 되냐면 내가 아미타가 되는 거예요. 내 본성이 그대로 아미타의 본성이에요. 둘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미타불을 봐요. 그럼 그게 뭘 보는 거냐? 자기 법신을 보는 거예요. 내 법신과 아미타불의 법신은 둘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연불선은 이런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주 그리잖아요. 아령에다가 이렇게. 법신은 하나거든요. 그건 아미타불. 그럼 이쪽은 정토 행자란 말이에요. 정토 수행자가 아미타불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결국 뭘 만나게 되냐면 아미타불의 법신을 만나요. 아미타불을 부르는데 만나기는 아미타불 법신을 만나요. 이 법신이 자성미타란 말이에요. 아미타불의 자성이자 내 자성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견성한다는 게 결국 견성이 견불이에요. 그래서 이 견성한다는 거는요. 견성이 뭐다? 견불이다. 그래서 저기 이쪽 선불교에서는 견성 성불 강조하면 견불 왕생을 강조합니다. 정토종 견불 왕생. 아미타불을 직접 뵙고 극락에 가서 태어난다. 그게 달라요. 극락 가서 태어나면 무조건 성불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래서 본래 성품을 보아서 삼매를 증득한다는 건 딱 자기 이제 아미타불을 늘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미타불을 늘 볼 수 있다는 거 뭐예요? 자성을 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견성했다는 거예요. 견성. 선불교에서는 그냥 견성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견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은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미 원만하게 구경각을 이루신 부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결국 들어가 연불을 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요? 본각을 만나요. 내 안에 있는 본래의 부처를 만나요. 이게 연불선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게 기독교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염하다가 기도하다가 뭘 만나요?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만나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요, 예수님과 다른 인격체지만 성령에서 하나예요. 한 성령이거든요. 예수님을 염하다가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한 성령을 만나요. 똑같아요. 불교 안에 있는 기독교입니다. 정토종은. 아미타불을 염하다가 자기 본성을 만나요. 그래서 결국 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불은 견성 안 해도 됩니다. 사기예요. 저기 선불교는 견성해서 가잖냐. 연불선이 주로 지금 정토종이 광고하는 게 이겁니다. 지상에서 견성은 힘들다. 그러니까 일단 연불을 왜 가지고 극락 가서 승부를 보자. 극락 가면 다시 지상에 안 오니까 완전히 최고의 8학분 같은 최고의 학분이다. 거기 가서 일단 그쪽으로 그 주소를 옮기고 연불만 하면 왕생이 돼서 주소가 전입이 되니까 전입해서 승부를 보자는 사상이니까 이번 생에 견성 포기하신 분들이 정토종을 가요, 주로. 포교를 그렇게 해요. 사기입니다. 이건 그냥 사기입니다. 브로커가 사기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약관을 들여다보신 뭐라고 되냐면 연불만 해서는 저기 아미타불도 못 만나는 지역에 태어나요, 주소가. 500,
한 500생인가는 따로, 500생가를 따로 놀아야 돼요. 연꽃에서 바로 태어나려면요. 그것도 연꽃에 갇힌 채로 맥겁을 있어야 돼요. 대기 타야 돼요. 바로 죽었을 때 연꽃 열리려면 견성해야 됩니다. 결국 들어가 보면 다 약관 따져보면 뭐예요? 견성하고 가자. 그래서 결국 철호선사 연불성도 결국은 견성하자는 얘기예요. 들어가 보면. 쉬운 길이다. 우린 쉽다. 견성도 안 해야 된다. 너 카르마 엄청 많지? 그 카르마 그대로 갖고 가면 된다. 카르마 버리지도 마. 아미타불이 다 들어주니까 너는 조금도 뭐 고생할 게 없다. 그럼 뭐만 하면 되나요? 연불 1억 번만 하자. 그러면 빡세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결국은 뭐예요, 근데? 가서 가면 또 지적받아. 아직 분별심이 남아있구나. 또 지적받아. 그럼 더 들어가면 뭐예요? 견성을 못했구나. 그럼 이럴 거면 견성 그냥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 식이에요. 그 정토에 갈 때 아홉 등급이 있어요. 아홉 레벨. 구품 연화대가 열리는데 그 아홉 레벨에서도 벗어난 영역이 또 있어요. 아까 말한. 바로 갔을 때 아미탑을 못 만나는 경지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 뭔 소리냐. 얼마나 연부를 잘했냐에 따라서 아홉 레벨, 열 레벨이 나네요. 실질적으로. 그럼 그게 결국은 뭐냐. 그럼 저기 1등급은 누군데요? 견성한 사람이야. 그럼 결국 가서 바로 견성해야지 아미탑을 바로 만나지. 안 그러면 뭐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보시면 달콤하지만 들여다보면 또 결론은 견성이다. 그래서 아미타 사상도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분들 주장이 삼매를 증득하는데 그래서 철호선사께서 뭐라고 연불성에 얘기했냐면 연불성을 풀이하다 나온 거니까 이 구절이 한 가닥으로 두루 통한다. 나무 아미탑을 하나만 외면 한 가닥으로 두루 통한다. 이 말을 풀이하려고 이 말을 한 거예요. 한 가닥으로 두루 통한다는 게 뭐냐. 먼저 부처님 명호를 증득하면요. 아니, 그 부처님 명호 아미탑을 계속 외면요. 나무 아미탑을, 나무 아미탑을 요구를 외면 자신의 본래 성품을 증호, 깨닫게 된대요. 견성을 먼저 하죠. 아공을 얻죠. 그 다음 바로 극락세계 자체가 우리 마음의 현현이란 걸 알게 된대요. 그럼 법공 깨달아야죠. 연부를 하다 보면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그 말 자체가 내 자성 미타의 작용이고 내 몸뚱이 내가 사는 세계가 다 극락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하다 보면 그럼 깨닫는 거예요. 극락이 애초에 내 마음의 작용이구나. 법공을 깨달아요. 더 나아가서 자기 마음과 극락이 둘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며 그 다음 더 나아가 자기의 공덕과 아미타불의 과상의 공덕. 정토 행자는요 인위에 있습니다. 이제 공부 막 시작한 씨앗 뿌리는 자리죠. 아미타불은 과위에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셨다고요. 인위에서 연부를 하면서 과위, 이미 열매를 거두신 아미타불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위에 있는 이제 씨앗 뿌리는 육바라밀의 공덕과 이미 원만하게 익어서 열매를 맺은 아미타불의 공덕이 전부 상응한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도 아미타불처럼 육바라밀을 펼칠 수 있게 된다는 이게 기독교에서 쓰는 논리예요. 요한복음 곧 이번에 나갈 건데요. 요한복음의 핵심 가르침이 저겁니다. 요한복음은 정토종이고 도마복음은 밀교 책이라고 제가 이렇게 비교한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이 딱 정토종인 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강조합니다. 나랑 연합하라고. 나랑 연합하면 나랑 영원히 하나로 엮여가지고 내가 가진 걸 다 니네들이 갖게 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아미타불과 내가 자꾸 연부를 하다 보면요. 내 본성이 마음법의 본성인 줄 아공, 법공 깨닫고 구공까지 가면요. 결국 아미타불이 열매 맺은 육바라밀이라는 것도 아미타불의 본성에서 나온 거죠. 그 똑같은 본성이 나한테 있어요. 그럼 내 안에서도 똑같이 육바라밀 열매 맺을 수 있겠죠. 그게 구공의 증득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열매 맺으면 내가 극락에서 아미타불과 똑같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불선의 목표예요. 그럼 결국 연불선도 결국 할 거 다 해야 되죠. 그거 아시겠죠? 아미타불이 도와준다고 분명히 했는데 들어가 보면 아미타불의 본성이 도와준대요. 근본적으로는 아미타불도 밖에서 도와주는데 안에서는 자성미타가 밖에서는 아미타불이 도와주는 구조거든요. 그럼 근본적으로 아미타불이 밖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한 자성이 도와주는 거예요. 놔둬서. 여러분이 기도를 부처님한테 하면 부처님이 바로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가피를 내려주실 것 같잖아요. 한 법신이 작용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참나가 여러분한테 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한테 쏘더라도 한 참나의 작용으로 나한테 오거든요. 한 참나가 우주의 부처님을 통원해서 여러분을 돕는 거라고요. 근본적으로. 자기 참나한테만 빌어도 다 하나로 통합니다. 그런데 에고가 그래가지고는 에고가 좀 섭섭하거든요. 부처님도 좀 만나뵙고 악수라도 좀 해보고 뭐 이런 게 에고한테는 다 다르거든요. 여러 부처님한테 공양도 하고 빌고 하는 게 염불도 하는 건그 부처님이라는 인격을 자꾸 느껴보면서 실감하려고 그래요. 스승은 실감을. 스승이 없으니까 눈앞에. 그래서 부처님 아미타불을 직접 보고 스승 삼아 공부하면 공부 잘될것 같은데 해서 정토종이 나온 거예요. 그래? 그럼 가서 하자. 아미타불 면전에서 공부하자. 극락 가서 바로 공부하자. 혹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너의 참나가 아미타불의 참나와 둘이 아니다. 요한복음도 기본 구조가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것 같지만 결국 보면 뭐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란 얘기예요. 그 성령이 나라 내 안에서 역사한 성령이 너 안에서도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 똑같아요. 아미타불을 아미타불로 만든 그 법신불이 육바라밀을 갖추고 있는 그텅빈 공성자리가 너 안에도 똑같이 있어서 자성미타가 즉 아미타불의 법신이 너 안에 있어서 역사할 거다예요. 불교식 이론으로 보면 요한복음 간단합니다. 요한복음이 어려워지는 게요. 시작부터 예수님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럼 그 로고스는 뭐예요? 기독교적으로 보면 어려워요. 로고스였다가 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그 육신하고 연합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연합을 하려다 보니 또 예수님의 로고스랑 연합이 되고 골아프거든요. 불교식으로는 쉬워요. 예수의 법신을 얘기한 겁니다. 로고스는 육으로 왔다는 건 예수의 화신을 얘기한 겁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예수의 보신과 우리가 접속하는 겁니다. 염불해가지고. 그러면 예수의 법신이 또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불교로 보면은 쉽습니다.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거를 그 법신, 보신, 화신 개념 없이 이해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로고스로 봐야 되는지, 육을 위주로 봐야 되는지. 그럼 기독교 요한복음도 불교식으로 하면 예수의 법신과 하나 되자는 겁니다. 예수의 보신을 상상하면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은 보신이죠. 보신을 상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예수의 법신과 하나가 돼서 내 안에서도 사랑의 진리가 펼쳐진다. 똑같아요. 염불은 아미타부처의 보신을 상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다 보면 아미타불의 법신과 내가 원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법신을 깨달아서 내가 그대로 아미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결국 닦을 거다 닦게 된다. 그게 결국 아미타의 법신이 내 안에서 날 인도하고 밖에서 아미타불이 보신이 나를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럼 부처 안될 도리가 없죠. 이 논리입니다. 예수님도 이 논리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토전과 기독교는 제가 볼땐 둘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자기의 공덕과 아미타불의 과 이미 과보를 과의에 계신 과보를 얻으신 아미타불의 공덕이 즉 육바라밀의 공덕이 전부 상응하는 것. 이게 구공의 증득이죠. 이것을 한 가닥으로 두루 통한다. 나무아미타불 하나, 염불 하나에 아공, 복공, 구공을 다 꿰는다. 이 소리다라고 해놨어요. 그럼 이거 철호선사가 줄을 단 것도 아닙니다. 후대 중국 학자가 단 거예요. 중국의 염불 닦는 학자 수준이 높죠. 이 정도 얘기를 못 해요. 염불 저기 닦는 분들이 지금. 수준 높은 얘기입니다. 엄청. 그래서 제가 정토종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만 닦으면 열애들 앞에 가서 가르침 받는다는 얘기나 정토정에 염불하다 보면 우리가 아미타불과 완전히 하나 된다는 얘기나 이게 원래 불교의 정토 사상이다. 근본적으로. 결국은 견성해야 된다. 견성해서 자기가 닦는 거를 열애의 법신과 열애의 보신, 화신이 안팎으로 도와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근원은 다 법신작용이에요. 여러분을 누가 어떤 주문, 어떤 수행을 하든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준다. 신장이 와서 도와준다. 성중이 와서 도와준다. 성인들의 무리가 도와준다고 해도요. 근원은 누가 도와준 거라고요? 그 모든 걸 하나로 꿰는 법신자리가 도와준 거. 내 안에 있는 내 참나가 약사열에 끌고 오고 막 과외 선생님 끌고 오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이 양반한테 수학 배워. 이 양반한테 영어 배워. 다 누가 해줬어요. 알고 보니까. 내 뿌리가, 내 참나가. 주인공이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약사이래도 됐다가 막 관세음도 됐다가 한다는 그 대행스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오늘 정토정까지 마스터했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반야신경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